부산 MBC가 마련한 신년 기획보도 희망 2019 다시 뛰는 부산입니다. 오늘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죠. 청년 실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보인 부산에선 특히 창업 지원에 힘을 쏟아부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 시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31살 이승홍 씨가 운영하는 여행용품 공유업체. 수중 카메라와 같은 고가 여행 장비들을 서로 빌려 쓰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창업기관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무모함만 가지고 이것저것들을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견을 했고. 1년 만에 올린 매출은 수천만 원. 이 씨는 이 기세로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탄생한 신생업체 수는 3년 전 40개에서 지난해엔 4배가 넘는 180여 개에 이릅니다.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일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적성이 본인한테 맞지 않더라도 그 청년의 앞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례를 보셨는데요. 하지만 일반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 10명 중 5명은 창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건데 이들을 위한 정책,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취업준비생 백재영 씨. 기업 인턴까지 마쳤지만 높은 주거비 등으로 결국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백 씨의 바람은 부산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들, 이렇게 쌓아놓은 인간관계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서울로 훌쩍 올라가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산을 떠나는 청년은 해마다 만 명 수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앞으로 4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12만 개, 첨단 산업 일자리 10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을 지난해 200명 수준에서 올해는 1,000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취업 지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 전체적으로 그 뭐 3단 유치라든가 뭐 또 좋은 기업을 또 유치해오고 국내외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두루두루. 2019년 새해 초부터 어두운 경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취업과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자리 정책으로 부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